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페이지에 입지론을 하실 차례죠. 원래 입지론이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요즘은 농업 입지론이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대 개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진 않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공업 입지론이죠. 예, 공업 입지론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이론이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의 기초에서요. 예,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베버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입지 인자하고요, 예, 입지 단위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지 단위라는 거는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개개의 비용 항목을 우리가 입지 단위라고 얘기하고요. 입지 인자라는 거는 입지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약상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입지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베버는 3대 인자를 수송비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이걸 임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이익 세 가지를 제시를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시가 된게 수송비였단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송비를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 봤던 것은 그때 당시에 독일에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전체 생산비 중에서는 수송비가 가장 큰 비중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수송비를 제일 먼저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최소 비용의 내용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최소 운송비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운송비라는 건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그 다음에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운송비라는 것은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준해서 그걸 가장 최소가 될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최소 운송비 지점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것이 최소 노동비 지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베버가 주장하는 거는요, 노동력은 풍부한데 지역 간의 이동은 안 되고요.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는데 임금이 지역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공장의 이전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등비용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버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등비용선이라고 돼 있죠. 62페이지. 예,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등비용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겠죠. 나머지 지도를 그려서 했던 거는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여기 P라는 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게 등비용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L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는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그러면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입지를 바꾸게 됐을 때, 그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운송비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원 안에서는 10원의 추가적인 운송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입지를 바꿀 때 인건비의 절약분이 10원이 절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동하면 10원의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죠. 그러면 굳이 공장은 입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노동비 운송비 지점과 최소 노동비 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입지 삼각형하고 등비용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익이 큰 지점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나온 거는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면 틀리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운송비는 최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최소가 되겠지만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옆에 63페이지에 가시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버가 얘기한 3대 인자가 있죠. 예, 그래서 3대 인자 중에서 뭐를 제일 중시했냐면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송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 공장이 어디에 입지를 함에 따라서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버가 만들어낸 게 원료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6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베버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송비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대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료지수라는 것은요. 최종 생산물의 중량이니까 이게 제품의 중량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 편제 원료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를 측정해서 1일 때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있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얘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니까 얘는 시장 지향적인 입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이제 중량이 불변이니까 이건 자유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원, 그죠?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 주식이 거래되는 거, 증시, 뭐 이렇게도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제품이 시멘트라고 가정했을 때요. 시멘트 1톤이니까는 1000kg라고 봤을 때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 원료가 석회석이거든요. 석회석을 1000kg를 투입하면 이게 1000kg 안 나오죠. 여기서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완제품 1000kg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이 원료가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200kg하고 1000kg가 있으면 원료가 1200kg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있었을 때 여기서 1000kg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의 수송비와 아니면 1200kg를 시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200kg를 줄여서 생산할 때와 운송비의 부담은 아까 우리가 운송비라는 것은요.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은 원료산지에서 중량을 줄여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가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콜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액이 필요한데 콜라를 만약에 1000리터를 생산할 때 원액을 투입하게 되면 원액은 뭐 예를 들어서 한 10리터, 20리터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원액에다가 물을 투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완제품이 만들어질 때 무게가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걔를 원료산지에서 무게하고 부피를 키우는 것보다는 원액만 보내놓고 여기서 물을 투입해서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게 수송비가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증가하면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지 중량이라는 거는 원료 지수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1만 플러스한 게 입지 중량이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6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중간 지향적인 산업일 때 적환 지점이라는 거는 쌀 적자에 바꿀 환자,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데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원유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선박 수송하죠. 그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렇게 입항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선박으로 입항해서 여기서 운송수단이 철도 등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륙에 공장이 있으면은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박으로 입항한 다음에 요 주변에 예, 그래서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면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근처에 공장이 있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루이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예, 배보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루이쉬는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시장의 중심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요,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하니까 판매량이 제일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가 이윤이 제일 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계속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판매 가격이 높아지니까 판매량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루이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게 결국은 제목이 설명하죠.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상업 입지론이죠. 상업 입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예, 이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인데. 예,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예,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들의 어떤 이제 수라든가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얘기는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는요,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멀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례를 들어드린 게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기 위해서는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넓은 시장 지역 범위를 필요로 하겠죠. 근데 규모가 작은 중심지 있죠. 편의점들은 고객 인구가 50만씩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한 2, 3천 명 있으면 되더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규모가 작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지만 이게 중심지가 큰 애들은 넓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니까 규모가 큰 중심지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도 적고요. 거리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어 정보를 뭐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심지고요. 배후지라는 거는 이게 상권이란 얘기죠.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배후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어상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최소 요구치라고 돼 있죠.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거리를 비교하게 되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얘기를 하죠.
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기 위해서는 고객 인구가 5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죠? 예. 50만 이상의 고객이 존재하지 않으면 백화점이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필요한 매출을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소 요구치란 얘기고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도달 범위 또는 도달 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요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거의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수요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백화점을 이용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교통수단을 활용했을 때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쇼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를 생각하지. 만약에 그것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주변에 조금 더 가까운 백화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예, 최대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예,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서울의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가령 여기서 H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H 백화점은요, 강남하고 이제 강북의 일부 고객만 이제 확보를 해도 충분히 매출이 달성이 되는데, 강남에는 H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뭐 경기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 성남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일원에서도 여기 와서 쇼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고객 수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얘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매출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백화점으로서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 뭐가? 최소 요구치가. 그죠? 예, 그랬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차 중심지수로 중심지의 존립을 위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중심지에 대한 그리고 도달 거리도 크죠. 그래서 배우지도 넓지만 수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지도상에서 가만히 연상해 보시면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을 비교하게 되면 백화점이 있는 도시는 공간상의 분포인 숫자가 많이 없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 편의점들은 뭐 어디는 도시나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간상의 분포하는 숫자도 많고 거리도 가깝게 결정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기본 용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상권 분석 이론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 계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 상권 분석 이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있죠.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도시는 도시 간 분기점 부근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상권이 미치는 흡입력의 크기는 65페이지에 있죠. 두 도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간 지점에서 두 도시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죠. 그건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인력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죠? 이거를 시험상에서 한세 번인가 냈어요. 한 번은 틀린 답으로도 냈으니까 비례 반비례 관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경계라고 얘기했던 거죠. 경계는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되고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배 이상 크다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얘네도 이제 계산에 대한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예제가 있죠.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66페이지죠.
예,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10km, B 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A 도시의 인구는 40만, B 도시의 인구는 10만, C 도시의 인구는 5만일 때 C 도시에서 A와 B 도시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물어봤죠. 레일리에 대한 논리에서는요, A와 B 두 개 도시밖에 없고요. C라는 도시는 다 A 아니면 B에서만 소비하도록 이렇게 가정을 부여하죠. 그러면 두 개의 도시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볼 때는 이걸 대입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먼저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을 때요. 요 두 가지 있죠? 크기하고 거리. 예. 자, A 도시는요, C 도시하고의 거리가 몇 킬로 떨어져 있냐면 10킬로. 얘는 5킬로. 그죠? 인구를 비교하게 되면 A 도시의 인구는 40만, B 도시의 인구는 10만이죠. 그러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4배 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리를 비교했더니 얘는 10km, 5km니까 얘가 2배 멀죠.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먼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4대 1은 4대 1이라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이렇게 곱하니까 다 4 곱하기 1, 1 곱하기 4니까는 4대 4가 나오겠죠. 4대 4란 얘기는 8분의 4와 8분의 4란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각각 50%씩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8분의 4를 약분하면 2분의 1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5만 명 중에서 A 도시에 유인되는 인구가 50%. 2만 5천 명. B 도시로 유인되는 게 역시 또 2만 5천 명.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입하는 게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안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대입해서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예.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조금 더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문제집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연습해서 대입해보는 훈련을 조금 하시는 게 낫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예, 그게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다른 논리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A, B 두 개 도시에서 인구가 유인되는 비율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의 경계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해 준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위치를 구할 때 박스 안에 보면 수식이 있는데 통상 A 도시를 또는 A 점포를 기준으로 줘요. 그럼 얘가 A가 된다는 얘기는요. 여기 분모가 A가 들어가고 분자가 B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또는 인구로 대입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제를 보셨을 때 거기 보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주잖아요. A라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A가 기준이면 그 식대로 대입하게 되면 A, B 도시 간의 거리는 몇 킬로라고 주어져 있냐면 30킬로죠. 그죠? 예, 그리고 A 도시의 인구는 64만이고요. B 도시는 16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 안에서 16을 64로 나누게 되잖아요. 약분하면 이게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0.25가 나온다고요. 나누시면은. 그 0.25가 나온 다음에 계산기에서 루트를 딱 누르시면은 얘가 0.5로 바뀌죠. 이게, 예. 그러면 1에다가 0.5를 더하면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30을 1.5로 나누면 얘는 20kg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기를 놓고 이렇게 눌러봐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훈련이 되는 거죠. 예. 눈으로 보면 다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허프의 우리가 확률 모형 또는 중용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허프의 모형을 가지고는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 있죠. 예, 시장 점유율 및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장 점유율 및 가능 매상고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하게 됐을 때는요. 결국 이 논리는 뭐냐면 레일리하고 컨버스는 A, B 두 개 도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허프의 모형은 뭐냐면 대도시 지역 내에 점포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점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한 3개까지의 점포만 시험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 3개 점포의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3개 점포의 개별 효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20, 얘가 30, 얘가 50 이렇게 구하게 되면 전부 구한 거를 합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중에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A를. 그러면 다 합하면 100이잖아요. 100분의 20이니까 얘는 20%의 시장 점유율이다. 30%, 50% 이렇게 구하라는 논리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는요.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그거를 합해야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여기는 거리에 따른 마찰 계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실측거리로 쓸 수도 있고요. 시간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측거리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또는 시간거리는 몇 분 걸리는 지점이냐 이렇게 해서 실측거리와 시간거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찰계수의 값은 별도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2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요건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67페이지에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 가게 되면요. 지문 2번에 허프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그렇죠? 예, 이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점포와의 거리 면적에다가 경쟁 점포의 수가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경쟁 점포의 수가 의미가 없는 게 딱 두 개를 대시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있으니까 경쟁 점포의 수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크기와 매상고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마찰계수에 대한 거는요. 교통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찰계수의 값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품점이 마찰계수의 값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허프의 이론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자 했을 때 68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상단에 예제가 나와 있죠. 거주지 예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쇼핑센터 1과 2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쇼핑센터 1에 대한 효용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자 면적이 1000이죠. 근데 이 거리를 시간 거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분이니까 5를 집어넣고 마찰 계수의 값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러면 1000을 25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40 나오겠죠. 그러면 쇼핑센터 2를 보게 되면 얘는 매장 면적이 역시 1000이죠. 예, 1000인데 시간이 10분이 걸리는데 여기 제곱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얘는 1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요중에 쇼핑센터 1에 예를 들어서 이용객 수가 얼마가 되느냐. 인구가 1000명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A 플러스 B분의 A의 논리니까. 그죠? 예.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0에다가 10을 더하고 여기에 40이니까 50분의 40이니까 얘한테 80%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1000명 중에 80%니까 800명을 쇼핑센터 1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쇼핑센터가 3이 따르면 3도 대입해서 전체에서 1만 우리가 구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구하는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을 때 이론에서 한 두 번 활용한 거죠. 점포의 경영 주체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한 8가지 제시를 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시면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거죠. 그래서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그래서요. 아, 이거는 상점가를 방문한 이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냐, 일주일에 몇 번 구매하러 오시느냐, 한 번 구매하면 특정 어떤 제품을 또는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시느냐를 물어봐서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상에다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 안에 이 상점의 전체 매출액의 한 6-7%를 차지하는 게 1차 상권이다. 그 다음이 2차, 3차. 이거를 갖다가 지도상에 표시해주고 광고라든가 판촉 전략 등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CSD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공간 분배의 원리라는 건요. 하나의 상권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두 점포의 입지 경쟁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게 이제 호텔링 이론을 반영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상권이라고 그래서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점포가 입지했었을 때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고객을 여기서 확보하기엔 좋고 여기 있는 고객은 여기서 확보하기가 좋지만 매출이 생각만큼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간의 높은 매출을 위해서 결국은 안으로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더라. 근데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고요.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 분배의 원리에 따라 거기 보면 집심성 점포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했을 때. 그래서 옛날에 백화점은 다 서울의 명동에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재라는 거는요. 모여서 입지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비교 구매하는 애들이 있죠. 의류나 가전이나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요. 산재성이라는 거는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하죠. 그러니까 세탁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이게 서로 떨어져 입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동네에 걔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지는 않죠. 예.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요. 농기구를 판매할 때는 농촌 지역에 있어야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70페이지에 상품의 종류별 입지 이용했을 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고 그랬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 빈도는 적죠. 낮은데 이윤율은 좀 큰 거죠. 그러니까 편의품점이라는 건 지금 현재 편의점이죠. 일상의 필수품 파는 거고 선매품은 비교 구매하는 애들 있죠. 의류나 가구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품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브랜드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전문품점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전에서는 잘 활용은 많이 안 하는 거고요. 시험에서 인용이 됐던 거는 그 밑에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밑에 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중력 모형이라고 있죠.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든가 레일리의 모형을 이용해서 매상고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허프의 확률 모형을 토대로 점포의 매상고를 구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던 선례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레일리의 모형을 갖고도 매상고는 유추할 수 있게끔 그죠. 왜냐하면 A, B 두 개 도시 중에 어디에 더 많이 유인되느냐. 그런데 중간에 C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1인당 월 지출 가능액을 주게 되면은 A 도시의 매출액을 우리가 유추가 할 수 있죠. 이거는 허프 모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는 활용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나 이렇게 할 때 한번 문제로 해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지론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드렸고요. 계산 요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에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용어 정도,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수송비를 절약하는 걸 제일 우선시했지만 운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는 거, 그런 특징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시장론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책론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